요즘 드럼 세탁기보다 일명 통돌이 세탁기가 양문형보다는 일반형 냉장고가 더잘 팔린다고 합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실속형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일명 통돌이형 전자동 세탁기입니다. 세탁 용량 15kg 기준으로 드럼 세탁기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합니다. 지난해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드럼 세탁기를 제치고 올해 일반 세탁기 매출이 30%가량 늘면서 매출이 역전됐습니다. 요즘에 고객들이 실속형 위주로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드럼 세탁기 대비, 금액 대비해서는 통돌이 세탁기도 아주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탁 세제 매출에도 분위기가 반영돼 드럼 전용 세제 매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필수 가전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상품들이 가격대 성능이 높은 합리적인 실속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가전 매장의 경우 양문형 냉장고보다 일반형 냉장고 매출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붐이 일고 있는 스마트 TV나 UHD TV는 10%대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기본형 LED TV는 100% 뛰었습니다. TV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기능이 많이 필요치 않아도 저희 집하고 화질이나 뭐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걸 둘러보러 나왔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상품이 인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실속형 소비 패턴에 맞춰 업계도 관련 신제품을 내놓으며 실속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